2022년 9월 29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지난 한달 정도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에 오셔서 좀 메뉴들이 이렇게 속도 바뀌고 있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ABC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여기 메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짤막짤막해요. 길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요거 다 정리를 지난달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쩌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뱅크 해서 요런 이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 내용들을 좀 정리를 쭉 해뒀습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ABC라고 하는 것, ABC라고 하는 일종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들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모듈이 대략 뭐한 40, 50개 정도 될것 같아요. 40, 50개 정도 모듈들 하나하나를 구성을 했는데, 이 모듈들이 뭘 하는 것인지, 보면 화장실도 있어요. ABC 토일렛. 화장실도 있고, 뭐 국세청도 있고, 뭐, 이거 교통물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ABC 모듈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ABC 모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ABC라 그러면은 우리 이름 붙인 게 뭐예요? 여기 처음에 Asset-Backed Currency, 자산 기반 화폐예요. 그죠? 그게 ABC인데, 요거는 사실상 ABC 자산 기반 화폐는 ABC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전체 시스템은 요거보다 좀 커요. 좀 커서 자산 기반 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소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소셜 시스템, 사회 체제, 한국말로 하면 사회 체제, 사회 체제. 를 구성을 했어요. 요걸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한게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 이 사회 시스템의 구성,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는 학교도 있고, 학교 교육 인프라죠. 교육 인프라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도 있고, 주택도 있고, 등등등등이잖아요. 이게 사회잖아요. 그죠? 정부도 있죠. 정부, 입법, 사법, 행정, 정부도 있고 등등인데, 요게 사회 체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름 붙인 ABC입니다. ABC. 근데 사실 ABC는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요것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이걸 다 포함하니까 이게 한 40, 50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첫 단추가 ABC라고 하는 Asset-Backed Currency라고 하는 금융 모듈이고, 이게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교통물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등등등등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ABC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걸.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를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런 걸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장점과 단점 있었죠. 여기 있네. 한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ABC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종 인프라들이죠. 사회나 산업 인프라 등등의 장점과 단점을 쭉 정리를 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어떠하고, 뭐 우리나라의 금융이 또 국제 경쟁력에서 어떠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정리한 페이지예요. 그렇다면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이처럼 한국이 있는 한국이었던 재반 인프라들의 경쟁력을, 이러한 인프라들이죠. 이러한 인프라들을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리려면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교육 인프라가 한국,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 순위가, 한국의 교육 인프라 순위가 세계 20이다. 그러면 1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위 국가가 있겠죠. 지금 아마 핀란드인가 그럴 거예요. 핀란드, 노르웨이가 1위인데, 그럼 한국의 순위를 현재 20위에서 1위인 핀란드와 노르웨이 수준으로 한 번에 올리려면, 단번에, 그죠? 단번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답입니다. 그게 ABC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의료 인프라죠. 의료 인프라의 순위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뭐 15위다. 다 누군가 순위를 매기는 데가 있어요. 순위를 매기는데 그걸 1위 수준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기존에 우리나라의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었을 때 1위 국가, 주로 1위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 수준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우리 나름의 해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나름의 제안이 이 ABC Specification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든지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매우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금융 인프라입니다. 금융 인프라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프로젝트죠, 이게. 그렇죠? Aspect Crypto Currency입니다. 이게 ABC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언제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주피터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 주피터가 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한 국가의 재반 인프라입니다. 재반 인프라를 단번에 세계 1위 수준이죠. 1위 수준의 경쟁력.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교육이면 교육, 뭐 입법부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어느 사회를 구성하는 재반 인프라들의 경쟁력을 단번에 향상시킬 방법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단번에 향상될 것인가. IT죠. IT.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로보틱스고 AI고 그리고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러한 기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게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국가든 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단번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두 달 조금 다른 일들로 바빴습니다. 요즘 올해는 제가 이것저것 다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뭔가 일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바빴고 그래서 또다시 시작을 하는데 기분 전환 삼아 책 몇 권을 강좌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3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ABC 어디 갔나요? Specification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 하나하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코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코딩의 내용, 개요는 이미 하나하나 들어와 보시면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다 적혀 있긴 한데 요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시스템 구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초안 설계도죠. 설계도는 나와 있으니까 설계도대로 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뭘로 할 것인가 이전에 원래 러스트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니까 나중에 실제 시스템을 러스트로 할 거예요. 근데 프로토타입은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구성을 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억도 되살릴 겸 해서 책 두 권을 강좌를 만들 거예요. Definitive Guide하고 Eloquent JavaScript 이 두 가지가 자바스크립트 분야에서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명저죠. JavaScript Definitive Guide 이게 판이 몇 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신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7판이군요. 7판으로 진행을 하고 Eloquent JavaScript도 이게 3판이 나왔네요. 3판 넣어 있는 것하고 그래서 두 권으로 먼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우리 과거 잊어먹었던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먼저 간단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나면 리눅스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좋은 책입니다. 요것도 10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리눅스 바이블 본 게 5판인가 4판이었는데 이것도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이 책은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다 하기는 그렇고 아마 중요한 부분만 좀 집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Git을 쓰잖아요.
기술 쓰니까 긴랩이죠. 긴랩 CI/CD. 여기에 관련해서 최강건을 선정을 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권 정도 마실게요. CI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입니다. CI/CD.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이번에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CI/CD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개발 과정 중에 끊임없이 자기가 업데이트한 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거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세 건들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죠? ABC 스페시피케이션에 있는 요 페이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쭉 코딩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올해 중으로, 올해라면 석 달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내로 요 프로토타입 작업은 다 끝낼 생각입니다. 석 달이면 충분할 거예요. 강좌 녹화와 코딩까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었어요. 길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은 제가 올해 초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아마 2월 3월이었죠. 3월 정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축통화는 4대 기축통화죠. 4대 기축통화는 순수로 급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3월달에 얘기했던 겁니다. N이 제일 먼저 하락하고 그런 다음에 유로, 그런 다음에 파운드, 마지막으로 달러로 급락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락이 아니라 급락입니다. 급락. 좀 더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면 몰락이죠. 몰락. 몰락하게 됩니다. N은 지난 4월 24일날 몰락했죠. 4월 24일. N은 더 이상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 엔화는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유로화도 6월달에 몰락을 했어요. 6월달 했고, 그리고 엊그제, 그렇죠? 엊그제 이번 주 초에 파운드화도 몰락을 했습니다. 좀 보셨나요? 외환시장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운드 루블 볼까요? 파운드 루블 플라이스 검색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확히 언젠가요? 정확히 9월 18일, 20일, 9월 20일 날이죠. 오늘이 29일이니까 지난주네요. 지난주 이렇게 팍 떨어졌어.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73.28에서 61호. 거의 20% 정도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화폐 가치가 20% 떨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이죠. 그죠? 1년 단위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루브라와 파운드화의 가치가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179였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63,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6달 동안. 6달 동안에 화폐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순서도 다 맞췄죠. 제가 N 먼저, 다음에 유로, 다음에 파운드가 될 거라 했잖아요. 파운드까지 떨어졌어요. 다음은 달러입니다. 그럼 달러는 언제 몰락할 것인가? 달러는 언제 몰락할 것인가? 그걸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언제쯤 몰락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달러도 보시면은 지금 58.45입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얘기할 때 139였잖아요. 139, 103, 요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그리고 지금은 54까지 내려갔다가 58.45. 지금은 루블화가 너무 강해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도, 러시아 경제에서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러시아는 이자율을 한 번 더 할인할 거예요. 낮춰서 돈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쎄도 너무 쎄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속 변수입니다. 한국은 자체 변수가 아니라 세계 11위 경제국가이긴 하지만 경제대국이 한국. 한국은 세계 11위. 세계 11위 경제대국. 상당히
상당한 거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돼.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영국, 프랑스, 유럽과 맞먹는 국가입니다. 그죠? 하긴 하지만은 하지만 종속 변수. 세계 경제. 세계 경제의 종속. 스스로 우리나라 스스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가니까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또 어쩌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 달러 언제 하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달러, 중국이 현재 위안화가 달러와 가치와 연동돼 있어요. 달러 연동 화폐입니다. 위안화. 상당히 특이한 상태인데, 이 위안과 달러의 연동을 해제하는 시점, 그때가 달러가 몰락하는, 하락하는 시점입니다. 중국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 그걸 잘 보면 돼요. 더 이상 위안화의 국제시장 환율이 달러의 환율, 중국은 위안화 달러 연동에다가 중국 어떤 중앙은행의 개입, 중앙은행의 개입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연동도 되어 있고 중국은행의 개입, 중국 중앙은행이라 그러면 인민은행이죠. 런민인항. 중국어 런민인항의 개입. 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중국이 위안화와 달러의 가치 연동, 환율 연동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달러의 폭락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언제쯤이냐? 라고 하는 건데, 한번 예상은 할 수 있죠. 예상한다 그러면 내년 3, 4월 같아요. 내년 3, 4월. 그리고 유로화나 엔화나 파운드화의 급락은 어떤 그렇게 세상이 들썩거리는 정도의 요란하진 않았지만은 달러가 급락할 때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낼 겁니다. 굉장히 큰 소리. 굉장히 시끄럽게.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내면을 내게 될 거예요. 파운드 이번에 지난주에 파운드 몰락 급락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지만은 달러가 몰락 급락하는 소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를 내게 될게요. 그거는 제가 내년 3, 4월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다 맞췄잖아요. 앞으로도 맞출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올해 3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3월 달에 뭐라고 했었나요? 어쩌면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면은 우리 제가 하는 올해 초부터 올린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쩌면 올해 한국의 GDP per capita, 1인당 GDP죠. 1인당 GDP가 독일, 영국, 뭐 그리고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 추월할 거라고. 왜 다 추월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경제, 세계 시사 뉴스를 보시면은 아마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마디 됐었죠. 모르겠느냐니까 경제 몰락,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순서로 경제가 몰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독일이 거의 뉴스 보시나요? 제가 이 얘기한 게 3월달이잖아요. 3월달인데 지금 오늘 한번 세계 뉴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몰락이 결정났어요. 몰락이. 완전히 몰락이. 영국도 마찬가지 몰락이죠. 몰락했으니까 파운드화가 몰락하는 거죠. 다음이 프랑스입니다. 그 순서도 제가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로 했었는데 어쨌거나 순서대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요즘 뉴스 뜨거운 게 노드 스트림 1, 2. 이게 왜 사보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누가 했는지는 다 아는 얘기니까 할 필요, 누가 했는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사보타지가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독일이 그나마 회생할 가능성 1%도 사라진 유럽이 다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를 가져오고, 그로써 유럽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상품의 경쟁력은 영구 상실. 뭐 경기가 회복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어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망가지는 산업 구조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알잖아요. 일본이 전자산업 망가진 게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등이 망가진 게 10년 전이죠. 10년도 됐구나. 15년 전. 그때 망가진 이유로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회복을 못하나요? 한국 때문에 회복을 못하잖아요. 한국이란 대체제가 있잖아요. 유럽 상품도 경쟁력을 한번 상실하게 되면 이미 중국이 있어요.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제 과거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잃어버린 30년이죠.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리바이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하나도 틀린 게 없었잖아요. 이것도 분명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SCO라고 있습니다. SCO. 요 얘기만 간단히 한 번 더 언급하고 끝내죠. 요새도 뭐 얘기 좀 길어졌는데 SCO는 뭐냐니까 샹하이 경제 포럼이에요.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인데 요거 한번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니까 새로운 UN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UN은 UN의 본부가 어디 있나요? UN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UN의 중심은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이 중심이 된 게 UN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응하는 어쩌면 일종의 새로운 UN. 무슨 말? 그렇게 가요? 이게 SCO입니다. SCO. 이름을 SCO로 계속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UN 내에 UN에서 그러니까 UN은 얘기죠. 미국과 유럽. 미국 유럽.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싱가포르, 한국, 대만, 일본 등 기타죠. 기타. 우리는 기타에 들어와요. 기타이고. 요 축을 한 유엔과 그 외의 국가들. 그 외의 국가들이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유엔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유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 오가고 있느냐니까. 그러면은 여기 현재 146개 국가 플러스 국가들이 아마도 조만간 SCO에 가입할 겁니다. 가입하면은 이 나라들의 어떤 사회체제를 표준화 하려는 움직임과 연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표준화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화폐 시스템이죠. 화폐 시스템을 표준화. 뭘로 표준화하느냐니까 ABC로 표준화. S-backed currency로 표준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법, 사법, 행정 등등도 표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6개 국가들, SCO에 가입한 이 국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서로 호환되는 그러한 일종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고 다른 나라 국가들은 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뭐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서로 다른 사회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ABC입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팀 주피터가 뭘 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바로 이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ABC예요.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여기에 있는 ABC Specification 이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팀 주피터가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쉬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서 양반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을 텐데 이걸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SCO가 뭔지 이걸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 그것을 도출하려고 할 거예요. 도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ABC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동작할 것인가? 이걸 실증해보자는 겁니다. 실증을 하는 건 어떻게 실증하냐니까 도시를 한번 건설해보자는 거죠. 인구 한 20만 정도.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를 한번 건설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코딩한 ABC를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다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요 이걸 모형으로 삼아서 SCO 등에 참여하는 146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리가 만든 도시들을 그대로 수입을 해서 자기들 국가에도 그와 같은 도시들을 건설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라는 상품입니다. 도시라는 도시 또는 사회체제라는 상품. 이게 ABC. ABC이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첫 단추가 Asset Backed Cryptocurrency. Asset Backed. 그냥 크러시죠. 크러시. 그 중에 하나예요. 금융 인프라입니다. 금융. 금융이고 금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모든 인프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게 ABC입니다. 재밌겠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어쨌거나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할 거예요. 하고 프로토타입 완스코딩은 제 생각에 아마 한 두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설계도 여기 있는 설계도대로 다 코딩을 하는 데는 두 달이면 충분해요. 프로토타입이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요 세 권, 네 권 정도 세, 네 권 책으로 10월 달에 강좌 녹화를 좀 진행할 거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 프로토타입 코딩은 두 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깃넷 요 두 가지로 코딩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거예요. 깃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개발자들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더라도 머리를 한번 식히는 의미에서 같이 강의 진행하는 거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눅스 바이블 이것도 중요해요. 리눅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리눅스. 그렇죠? 리눅스 바이블에서도 중요한 챕터들 몇 개만 뽑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딩, 프로토타입 코딩에 진행을 하겠습니다.